총영호 장성 전원 여러분, 그리고 천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전화방송에 청해주신 우리 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그 우리 미국에 있는 김한웅 전원님과 김태부 전원님 항상 그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월 장병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런데 파월 사병만 있는 그런 단체, 보훈 단체가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파월 장교, 파월 사병 이 두 가지 합쳐 가지고 장병 유족, 장교와 사병 합쳐서 장병 유족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 사병들이, 물론 뭐 사병이라서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니고, 사병 중에 훌륭하신 분이 더 많아요. 장교들보다, 장군들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뭐 대통령도, 뭐 장군 출신 대통령 화기가 뭐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병 출신, 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뭐, 김대중 씨나 뭐 거의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군대 안 갔다 오도 훌륭하신 분들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 보훈단체는 그래도 군 조직이 주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는 장사병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데, 장교를, 장군, 장교 제외해놓고 뭐 사병만 저기들끼리 하겠다. 이거는 말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뭐 자기들이 권력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을 해나갈, 무슨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는 저희 장교나 장병, 장군들의 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협조를 그냥 무시하고, 조직을, 최소한 사병이 단체, 사병 한다면은, 장군님들 방을 별도로 하나 탁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고문단이라든지, 뭐, 또, 자문단이라든지, 이렇게 모셔라고 내가 옛날에 방송에 몇 번 했어요. 사무실 의회에다 말이야, 뭐, 혼자 폼 잡지 말고, 장군님들 모시고 차도 말이야, 장군님한테, 뭐, 대드리고 말이야. 나는 지하실 타고 다니더라도, 정말 장군님들 모시고 이렇게 했으면 이 벌써 이렇게 안 돼서. 근데 자기가 왕이다, 내가 뭐 장군이다, 막 장군도 똥장군이다,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해보는 건 전우들입니다. 뭐 포함 잡는 거는 뭐 할 수 있지 몰라도 장군급 사병이다 뭐 할 수 있지 몰라도 피해보는 사병들이 그렇게 하면 피해보는 건 사병이에요. 장교 장군들 피해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손해볼 것도 없고, 장군 장교들한테 불러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도와달라 해야 될 판인데, 지거들이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모 있고, 장군 장교들이 뭐가 답답합니까? 뭐 돈 뭐 39만원 그거보다 390만원 더 받, 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연금 타는 사람들이 말이죠. 괜히 뭐 그런데 말리고 싶은 게 아무도 없어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도와줄까 말까, 잘해야 도와줄까 말까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파월 장병 유족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장군님들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거 제가 이게 창립자나 창립자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나서질 않습니다. 저는 절대 대표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서포팅하는 그런 제 역할을 바라고 있지. 제가 무슨, 뭐, 이사장이니 말이야, 뭐, 회장이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회장, 저기, 장군님들 이렇게 모시고, 장군님들 다 모셔도 안 돼. 물론 장군 한두 번만 모셔야지, 장군 많이 모셔도 안 돼. 그래가지고, 장군 회의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를 몇 개 해야지, 장군님들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모십니까? 그건 모실 수가 없고, 장군들하고 이렇게 교류, 유대, 강한 사람들, 딱 팀, 우리 정성길 총장 같은 경우 장군들 몇백 명을, 같이 유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같이, 해야 이게 된다. 이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만들고 내가 뭐 지금까지 비용도 모든 것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내가 하도 다 해가지고 갖다 우리 정성길 총장한테 갖다 바칠 거예요. 그리고 유경자 우리 이사장님을 추천하실 거고, 유경자 대령님 간호장교 병과 대장, 대령하신 분, 그분도 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돼 있으니까,
그분도 반성 나가 이제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봐가면서 이제 성낙 하실 줄 아는데 잘해야 돼. 잘 안 하면 또 뭐 안 받으면 우리끼리 해야 우리끼리 하려면은 물론 우리끼리도 할 수는 있어. 뭐 제가 뭐 이사장 되고 또 뭐 우리 뭐 똑똑한 장 뭐 사병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소위 때 그 뭐 중령 소령급 뭐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야 그것을 하면 하나 많아야 안 돼. 그렇게 할 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내 한 몸 희생하고 내 모든 거 그 없다. 나는 그냥 여기에 전우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뭐 봉사한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지. 아 이거 해가지고 막 내가 뭐 포옹 잡고 말이야 한 자리 하고 말이야 여기서 뭐 어떻게 좀 이게 보고 말이야 이러려고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우리 저기 발기인들도 말이지 보면 참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이번에 발기인이 한 20명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14명 지금 승낙 받았어요. 10대분은 원래 이제 10분만 있으면 발기인하고 이모하고 다 할 수 있는데 10대분이 저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10대분이 그분들이 뭐 하냐면 뭐 인감도 뭐 세통신을 떼야 되고 말이야. 뭐 여기 그 뭐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준 것도 없어 아무것도. 전우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말이죠. 법인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기인에 참여를 하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최초 창립 멤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은 공로자들이시죠. 다른 사람도 아무도 안 나서는데 아, 내가 뭐 귀찮지만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나서겠다 해가지고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이분들한테 여러분들 말이죠. 정말 박수치고 앞으로 잘 모셔요. 장군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들이 발기인들입니다. 발기인들이 이걸 발기인 안 하면 장군들 뭐 아무런 있으면 소용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발기인들 정말 발기인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감사해. 나중에 우리가 다 끝나고 나면 발기인 특별히 어떤 조직을 하겠지만은 하여튼간에 발기인들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이제 실행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은 기술적 능력 뭐 이렇게 정관을 뭐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저 사병 대표 또 우리 그 컴퓨터 이런 걸 뭐 우리 전우 여러분의 명부를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저 능력 있는 사람 이 사실 말이에요. 이것도 이 지금 제가 저하고 둘이서 지금 이걸 계속 컴퓨터로 좀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여직원 봉급 주가면서 하려면은 이거 몇백만 줘도 말이에요. 뭐 또 복잡해. 뭐 사무실도 줘야 되고 뭐 밥도 사줘야 되고 말이야. 이거 지금 우리 전우들이 그걸 다 하고 있어. 내하고 둘이서 하고 있어. 응? 컴퓨터, 나도 뭐, 컴퓨터는 잘해요. 내가 컴퓨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만 지금 잘하는 사람 없어. 나는 그 감리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말이죠. 뭐, 한글은 물론이고, 한글은 내가 좀 빨리 못 치지만은, 천천히 하지만은, 여튼 간에, 뭐, 그,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나는 캐드까지도 내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왜? 캐드 같은 건 별거 아니지만, 엑셀은 말이죠. 정말 그, 아무나 못해. 엑셀은, 엑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회원 관리하는데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원 관리가 안 돼요.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후원한 거, 뭐, 회비 낸 거, 안 낸 거,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일목요연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기록이 쫙 되고 말이죠. 죽을 때까지 기록이 되고 말이죠. 이 한 프로그램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만들어 놨어, 벌써. 어저께.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초안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우리 그, 전문가한테 남길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하고 남길 건데 그 프로그램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정관을 또 아무나 만들면 정관을 대충 지금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월창 거 뭐 미망인의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만들어냈는데 우리 그 아주 우리 제가 믿고 신뢰하고 정말 그 지식이 높은 우리 전우 한 분한테 제가 특별히 연락이 오고 해서 또 부탁을 지금 해놨어요. 그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군지. 그분은 나 우리, 여기 대표, 우리 이사에 꼭, 저기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병 그 이사에 한 서너 명, 그리고 장교 이사에 한 서너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장하고 한 6, 7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이제 최초에 설립 등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병 대표분들은 지금 하실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서로 사양하래. 나는 뭐 그냥 이 발기만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좀 건강하시고 가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분들, 특별히 또 능력이 있으신 분들, 능력 위주로 좀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는 능력이 있어요. 일 잘해야지, 뭐, 폼 잡고 말이에요. 뭐, 후원금 많이 내고 이런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후원금 많이 내는 사람은 뭐, 감사하긴 하지만은, 뭐, 눈에 들어오고, 당상. 그런 분들은 나타내면 무조건 뭐, 일단 앞으로 지부장이나 지회장이나, 그러니까 저는 그 사병 조직, 그 전국 조직, 하부 조직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그럼 우리 정 총장님은 상부 조직, 예, 뭐, 이렇게 장군급들부터 해서 보훈처, 뭐 대통령실, 국회, 국회도 말이죠. 수십 년간 담당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알게 모르게 말이죠. 사법 근무하면서도 말이죠.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정말 국회의원들 말이 국회에서 20, 30년간씩 국회, 그, 일을 보신 전문가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서면 우리 월남직 3직 중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오면 우리를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일도 아닙니다. 법안 같은 거 제출하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사병이 말이죠. 무슨 그런 인맥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뭐, 장교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할 생각 안 하고 지 혼자서 말이죠. 다니면서 뭐, 양아치처럼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통사장하고 이래 댕겨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사병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이 보훈단체는 말이죠. 정말 그, 장사병이 같이 힘을 합쳐야지, 사병 혼자서 자기 잘났다고 아무 띠는 소용 없습니다. 장교도, 장군도 지 혼자 잘났다고 아무 쪽 소용 없어요.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사병들이 뒷받침 안 해주면 소용 없어요. 우리 사병들이, 뭐, 니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안 할 테니까 니 잘해봐라. 이러면 죽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좀 답답할 게 없어. 답답한 건 우리 사병들이야. 나는 어디까지 사병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병들을 이 보훈단체가 거의 막, 90% 이상이 사병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90% 이상은 제가 관리하고 10%는 우리 저 정성기 총장님께서 관리하시도록. 그 10%가 상당히 중요해요. 10%가 90%보다 더 중요한, 더 큰 힘이 있고 더 큰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은 너무 지금까지 뭐 동장군이니 말이야 뭐 하고 말이야 자꾸 장교들조차도 말이야 뭐 장교 새끼들 말이야 뭐 많이 얻어 터졌냐 하고 말이야. 심지어는 우리 정원들끼리도 말이죠. 응? 그냥, 뭐, 저, 무슨, 뭐, 니 월남 가서 뭐, 총 싸웠냐, 총 한 방 싸봤냐, 안 싸봤냐, 뭐, 아, 총 싸보고 안 싸보고, 넌 뭐, 주월사 근무했냐, 뭐, 전설 근무했냐. 아,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다녔어. 그게 지금, 그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판에 말이죠. 달라 소리 해야 될 판에, 힘을 합쳐도 만 판에, 자꾸, 우리 지 내부 총질, 내부 분란만 자꾸 일으키는, 이런 거 참, 깐족깐족 되면서 말이죠. 사람들 성질나게 만들고, 약 올리고 말이죠. 이 이상한 그 야비족들이 많아요. 정말 그 수준 이하의 그런 사람들은 뭐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왜 너는 그런 놈이구나 하고 뭐 불과 뭐 1%에 불과한 놈들이구나 아 이렇게 무시하면서도 기분 되게 나빠요. 어? 조심하세요. 그 좀 그런 사람들 내가 진짜 정말 그 사단법인 되고 나서도 말이죠. 끝까지 내 그 사람을 까만 벌 찍어 놓을 줄 몰라요. 정말 끝까지 반성 안 하면은 그렇게 해서 절대 그 내부 분란 일으키지 말고, 사단법인 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사단법 설립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단법인 설립하는 데 있어서 뭐 반대하고 말이죠. 그거 방해하고 하는 사람들, 단체장, 방해하는 단체장들, 이거 정말 끝장 볼 겁니다. 절대 그 방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해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단법 설립하는데, 그 전에, 내가 지금, 이, 회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뭐, 문제가 생겨서 오늘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제 몸을 하나인데 사무실이 내가 세 개, 여기저기 막 서울 갔다 용인 갔다가 말이죠. 읍사무소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뭐, 무슨 사무실 지키고 앉아서 뭐, 제가 편지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 등기로 막 보내가지고 등기로 보내면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서울 사무실에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에 나가고 저는 우리 경로당에 주로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읍사무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고 나갈까 말까고 그런 식인데 아니 등기로 보내가지고 말이 자꾸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등기로 보내
보내지 않더라도 일반으로 보내더라도 제가 받아서 바로 올 수 있어. 서울 가서 일주일 후에, 일주일쯤 모아가지고 내가 가져오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이리 저한테 바로 우리 경로당으로 보내면 제가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공고를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차 발기는 28일 마감하고, 2차 발기인도 창립회원도 5월 말까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지금 들어올 거 다 끝났어요. 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막, 무관심할까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2차 상립회원까지만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중앙에서는 이것만 하고, 그 이외에는 지혜에서 이제, 지부 지혜에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 몇 번씩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월 장병 36만 5천여 명이 17만여 명만 살아있어서 모두 다 사라지기 전에 월참도 사라지고 고엽제도 앞으로 10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그때 가서 이제 우리 유족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월참이나 뭐 고엽제도 남기고 우리 유족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처자식들이 에게 남겨야지 이거를 안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사단법인 파월 장병 유족회가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만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파월 장병의 공로라든지 역사라든지 그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은 파월 장병 병 가족 및 민원인과 유가족 전부 다 직계 사인이나 말이죠. 뭐 이건 좀 안 되더라고. 근데 직계만. 그래서 기한은 5월 30일까지 하고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팩스 번호만 주시면은 제가 1분 이내에 내가 그 스카이프 신청서를 바로 보내드려요. 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보내드려요. 오늘 아침에도 보내드리고 창립회원은 뭐 하여튼 모은 데까지 모으고요. 구비서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입 신청서는 가족 전부 다 각각 하나씩 다 써야 돼요. 그런 이제 칼라 사진 치부해가지고 각각 다 유공자증은 사본 한 부만 하면 당사자만 있으면 되고 파월 병적 증명서 이 병적 증명서 파월 병적 증명서라는 게 해당하는 파월 기간을 기록해주는 병적 증명서가 있어요. 이것도 뭐 병무청 갈 필요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다 떼줍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동사무소 떼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동사무소 떼고. 가입 신청서도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보내드리고, 동사무소 가면 모두 한 방에 해결돼요. 그래서 써가지고 바로 우체국 가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절대로 등기로 보내시면 제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빠요. 막 돌아다니는 판인데, 저한테 등기로 보내면 사람이 없으면 못 받아요. 우리 종로 사무실에서도 말이죠. 11시에 출근했는데, 11시에 우체부가 와가지고, 사무실 문 닫겠다고 말이죠. 사무실 폐쇄했니 말이야.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무실 폐쇄했냐고 막 전화오고 말이야.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소를, 이거 잘못됐네. 5월 달로 고치겠습니다. 이거 5월, 수정을 해야 된다.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5월 30일에 제출한다 하는데, 우리 경로당 주소로, 17136, 경기도 용인시 이동호 경기동 705 경로당 내 파월 장병 유족회라 하면 제가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어디 갔어. 중간에 좀 빠지신 분들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18명입니다. 13명이 아니고 현재 1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종로 사무실이 이거 지금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바빠요. 거기 장군들하고 말이죠. 사무총장님하고 다들 바쁜데 지금 우리 사무실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데요. 그 사무실 제가 계속 가있지 못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회의만 하고 들어온 것만 뽑아오지 제가 거기 출근을 못해요.
끝까지 가려면 뭐 매일 출근을 할 시간도 없거니와 출근할 그런, 에, 내가 그, 이, 멀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접수받고 하지만 사무실 저는 방문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뭐 방문하셔도 관계없는데 방문해봤자 그 여직원이 잘 몰라요. 어, 결국 저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여직원은 그 우리 파월 유족회는 협조는 해주지만 지금 현재 한미 자유안보정책센터의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그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 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시고, 지금 그,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가서, 뭐, 큰 소리 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에, 우리 부산의 김연수 전우가 뭐, 세종시에 뭐, 에, 국장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뭐 하기 약속됐다고 나보고 뭐 좀 중요한 거니까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예, 갔다가 아침에, 9시 갔다가 지금 보니까 노인네들이 말이 좀 조심해야 돼. 그 노인네들이 가가지고, 예, 젊은 그 공무원들 막 가서 막 혼내고 호통치고 말이 이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가 뭐 노인네들이 말이 가가지고 애들, 그 젊은 애들, 기죽이고 말이야,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간다고. 무슨, 조곤조곤하게 잘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야. 애들, 기죽이고 말이야. 그 공무원들한테 그거 뭐냐고 말이야. 내가 뭐라 하고, 성질내고 와버렸는데, 그, 우리 전우들 말이죠. 나이 먹었다 해가지고, 딴 데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내가 김연수 씨하고 내가 만나지 않기로 않을 것은 내 생각 와버렸어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